아, 진짜 얼굴 역대급 아니에요? 언니가 조끼 사줬어요. 머리 감은 거예요.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 머리 감았습니다, 여러분. 감고 자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여러분들인진 모르겠지만 댓글 하나를 보고 그날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알리 화장품으로 화장해주세요. 풀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화장품들을 사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지금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장이 거지같이 된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상한 얼굴로 화면에 나올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얼굴이 찍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알리에서 스킨케어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어. 혹시 제가 이 화장품들을 쓰고 죽는다면은, 네, 두 서울시? 그것도 알리에서 산 립글로즈인데, 이건 제가 지금 두통 세트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찐득거림이 싫으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찐득거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입니다. 진짜 뭐라고 적혔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서 더 불안해요. 이거 제일 밝은 호수 샀거든요? 제가 이런 다크서클이나 약간 요런 데 붉은기 때문에 조금 피부가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갔을 때 이런 데가 피부가 제일 밝은 그거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뜯겨? 좀 뜯기게 좀 만들어놔. 친구들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오!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쵸? 병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 자, 스펀지로. 알리 스펀지로. 오, 되게 꾸덕하게 나왔거든요? 얼굴에 발라도 안 죽겠죠? 커버력 있겠지? 냄새는 별 냄새 안 나요. 차라리, 그래, 무슨 이상한 인공적인 향 넣는 것보다 무향이 낫지, 무향이 나. 나중에 얼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죠? 아, 근데 제가 자랑인데 아직까지 피부에 트러블이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에 이거 필수인 것 같아. 왜냐면 색이 조금 밝아요. 괜찮죠? 피부 괜찮게 됐죠? 나쁘지 않은데? 왜 괜찮은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첫 시작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로 가자고 계속? 좋아? 파우더도 샀습니다. 와, 오늘 얼굴에 아주 똥칠하는 날인데? 이러다가 진짜 얼굴 상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목구비 뒤죽박죽 되면은 저 알리 본사에 연락 좀 해주세요, 대신. 아,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거의 우유곽 수준 아니냐고요. 근데 되게 있어 보이게 생겼다. 뭐야? 안녕! 스펀지 들어있고요. 이렇게 고운 파우더가 들어가 있고요. 요런 하얀 색깔 샀거든요. 나쁘지 않아. 알릭 드디어 화장품! 드디어 화장품 정신 차린 거야? 어? 뷰티로도 성장하려고 지금 마음 먹은 거냐고. 콧대 부분 광을 줄이고 싶어요. 톡 찍어볼 테니까 이 광이 없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오! 보셨죠 방금? 괜찮은데? 어머, 괜찮은데? 냄새는 그냥 베이비 파우더 냄새 나고요. 되게 잘 됐죠? 괜찮은데?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되면 저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거 2,000원, 1,000원짜리밖에 안 샀거든요, 제가 일부러. 아, 답답해, 진짜. 왜 이렇게 포장을. 이번에는 팔레트를 한번 사봤고요. 와, 또안 열릴 것 같아. 오, 잘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발굴해주신 웜톤인 줄 알았는데 사실 쿨톤 인간이었던 여쿨 인간이잖아요. 쿨톤 팔레트를 한번 사봤거든요. 일단 데이지크 짭인 것 같거든요. 이게 발색이 과연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알리에서 샀던 이 컨투어 팔레트로 한번 얼굴을 조져보도록 할게요. 얘로 무서워. 이렇게 묻혀서 털고. 잘 블렌딩하면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아. 잘 블렌딩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조금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얼굴 이목구비를 재창조해줄 건데요. 그 전에 저는 항상 입술을 좀 먼저 발라놓는 편이거든요. 알리에서 이번에 입술은 못 샀어요. 알리에 왜냐면 알리에 샀던 입술이 있어 내가. 근데 제가 안 쓰던 알리 들어가면 요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글로시 부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핑크색. 입술색 괜찮죠? 브러쉬 세트를 사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요거. 요 미세한 곳 터치는 요걸로 할게요. 컨투어링은 요걸로 할게요. 포인트 섀도우 하는 거는 요걸로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이야.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는 이목구비 재창조거든요. 아주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 요 컬러로 싹. 괜찮죠? 애교살 진하게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화장하고 나서 어우러져. 이거 애교살 하는 걸로 괜찮은데? 이거 컨투어 브러쉬로 아까 이거 보면 여기 음영 이미 젖어 있죠? 좀더 윗부분으로 잡아주는 거야. 남은 걸로 코 밑에 인중, 입술 밑에.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로. 코 하이라이터는 항상 손으로 하는 게잘 되더라고.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여러분? 얘를 바를까, 얘를 바를까? 오늘 근데 입술이 너무 핑키하지 않으니까 요거 바르시죠, 우리. 과연 발색이 잘 될지 일단 가루날림 개쩔고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 발색되고 여기는 안 묻어. 내 착각인가? 근데 어쨌든 약간 핑키해지긴 했죠. 애교살까지. 이렇게 완전 핑키 인간이 돼버렸네요, 벌써 갑자기. 얻어맞은 거 아니고요. 뭔가 약간 또 밀착력 있게 발리긴 하거든요? 나 오늘 다 성공한 거야?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 좀 불안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는. 오! 진짜 예쁜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죽여버려, 씨. 중앙에다가, 어머! 진짜 예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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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알리, 지금 화장품 사업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아까 여기 있었던 요 브러쉬, 여기 약간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나 이게 예상했던 흐름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장 망하면은 빨리 화장 수정하거나 아예 지우고 다시 화장하고 나갈 생각으로 일찍 일어났는데 그냥 이대로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요. 이것 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펄 있는 거 샀는데 왜 펄이 없어? 딱 봐도 펄 없죠? 완전 꾸덕꾸덕하는 크림인데? 이거를 어떻게 써, 애교살에? 얘는 진짜 이거 잘못 왔어. 이거 못 써. 다시 여기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 그냥 갖다 버려도 되고 1,000원밖에 안 해. 아, 그렇다고 이제 돈을 막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1,000원이니까 그냥 빵 사먹은 셈 치고. 요즘 빵도 사실 1,000원보다는 비싸지. 뭐 했다고 치과 1,000원이면. 오. 살짝.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I'm a robot.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약간 사이버인간. 아이라인은 솔직히 알릴 거 못 씁니다. 아이라인만큼은 정말 눈에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 실명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속눈썹은 당연히 역시 알리요. 오늘 붙여줄 알리 속눈썹 벌써 여기 하나는 썼고요. 얘네를 저는 가닥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가닥으로다가 잘라줄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제 직업에 진짜 만족을 하고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거든요?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퀴즈 쪽도 너무 잘 맞고 스케치 코미디 연기도 너무 재밌고 그냥 다 좋은데 하나 싫은 점이 제가 어딜 가든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보여주기 싫은 상대도 제가 자꾸 유튜브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여주기 싫은데 전남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제 모습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남친이나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한테 딱히 제 근황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이유는 그냥 굳이라는 생각에 저는 쌍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들의 근황을 모르는데 왜 나만 나의 근황을 알려줘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 상관없는데 저 이 직업의 숙명이겠지만 근데 동창들한테 연락 오는 건 좋아요. 지아나 너 어디서 봤어? 잘 보고 있어? 재밌더라? 막 이렇게 연락 오면은 기분 좋아. 되게 연락하기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서 연락해준 거잖아요. 너무 기분 좋고 막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 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내가 얘랑 같은 중학교 나왔다? 나 얘랑 친구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잘 되고 싶어. 눈에 보랏기가 너무 심해서 요 중간 컬러로 좀 죽여주고 왔는데 좀 죽여버린 게 괜찮은 것 같긴 해. 여러분도 죽이세요. 오늘따라 풀이 안 굳냐? 이것도 알리에서 산 브러쉬니까 이걸로 여기 언더 밑에 조금 채워줄게요. 알리 아이라인 안 쓴다 해놓고서 알리 아이라이너 쓰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좀 빨리 가긴 해야 되는데 오늘 대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아니면 찍을 시간이 없었어. 맨날 바쁜 척 하는 것 같지만 저 진짜 바빠요. 이 스케줄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쁜데 저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연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약간 저의 쉬는 시간, 힐링 시간으로 치는 거죠. 왜냐면 저는 평소에는 힐링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뭐 사람 성격마다 다르긴 한데 난 연애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이러는 거예요. 노예.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연애하고 싶으면은 너무 바빠도 미친 듯이 바빠도 연애는 할 수 있어요. 유재석님도 연애하시잖아요. 바빠서 연애 못한다는 건 핑계야.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오늘 화장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쵸? 아니 파운데이션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파우더도 너무 괜찮았어. 저는 원래 성공하는 걸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려면 바쁘게 살아야 돼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유명해질 것만 생각해서 되겠냐고.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싫어. 그만큼 유튜브 할 생각이 없는 거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알리 화장품으로 화장하기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피부도 생각보다 괜찮죠? 피부 엄청 그냥 시중에 파는 파운데이션으로 화장한 것 같지 않아요? 요 파우더도 그렇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가장 추천템은 2,000원짜리 요 파운데이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